저는 창세기 31장에서 35장까지 말씀, 긴 말씀입니다. 31장에서 35장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돌아가고 싶은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까? 젊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생 될수 있고, 아니면 결혼할 그런 무렵이 될수 있고, 아니면 취직한 순간도 될수 있고, 또 아니면 승진하고 엄청난 그 인생에서 그 성취를 맛본 때, 그때 이미 그가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젠가면 대학교 시절에 자취를 하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때는 엄청난 꿈이 있었어요. 엄청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를 다시 한번 저는 솔직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더그 꿈을 위해서 더내 자신을 불태우는 그런 순간을 한번 다시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기호는 다시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서 가고 싶지 않죠?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 훈련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아마 다시 가라면 절대 안갈 곳이 그 신대우 훈련소 같아요. 우리 하빈이도 세빈이도 열심히 지금 군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호와 세빈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주님의 군사가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를 계속 강의해 쭉몇 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번 창세기 강의를 할때 도망자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죠.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고 그런 도망자 신세 가정의 첫 관문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가 외삼촌이 머물던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 옛날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곳으로 향하여 갔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보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는데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이제 형의 그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저 멀리 하란이라는 곳이 보이죠. 저 엄청난 거리 약한 800km 정도 800km 키로수로 따지면 800km 되는 거리를 그가 도망가야 됩니다. 그 도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야곱을 만나 주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 붙였던 사건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정처 없는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밧단 아람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의 리브가인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외삼촌인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야곱의 스토리는 잘못 만난 형 그러니까 이란성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형하고 에사하고 너무나 많이 달랐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추구하는 바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지는 늘 튀기하고 살았다 했죠.
그리고 야곱은 늘 형을 속여서 형의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형을 속여서 이렇게 취함으로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런 저 멀리 밧담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밧담아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고향, 리브가 고향, 그 밧담아람 가서 야곱은 사실은 잠시 도망가 있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잠시 형의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잠시 갔다 있으려는데 무려 몇 년간이 지나가면 20년간을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라반의 삼촌 집에서 가장 고생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야곱은 자랄 때형 에서와 달리 아주 얌전하게 자랐잖아요. 아주 곱게 자랐습니다. 거친 일도 해본 적이 없고요. 집안에서 그냥 엄마의 일을 도와줄 정도의 아주 곱게 자랐는데, 삼촌 라반 집에 가자. 그가 엄청난 험한 일을, 힘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한마디로 야곱이 집을 떠나서 라반 삼촌 집에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창세기 31장 40절 4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니,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아들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이렇게 센 고생 했던 이유는 이 삼촌 나반이 아주 야비하고 아주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삼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 야곱을 볼모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딸을 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무려 14년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양떼 치는 일을 해서 또 6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20년 동안 그런 엄청난 센 고생을 하면서 삼촌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삼촌은 얼마나 또한가면 일을 시켜놓고 줘야 될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보면 10번이나 바꾸었으면 해놨죠. 일을 해놓고 주겠다 해놓고 주지 않고, 또 주겠다 해놓고 주지 않고, 또 주겠다 해도 주지 않고,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노동 착취를 당한 거죠. 노동 착취를 당해서 요즘 같으면 젊은이들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밀린 임금 다 받아내죠. 그렇게 할 해야만 마땅한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받는 대로, 처우를 받으면 받는 대로, 그곳에서 볼모로 잡혀 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20년은 개인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고단한 그런 세월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곱에게 꼭 필요했던 믿음의 단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20년이 있지 않았다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20년 동안 강야와 같은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진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압축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 악착같고 그 루시 같은 라반의 삼촌 밑에 아래에서도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이때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 지방에서도 이제 삼촌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20년 동안 이 야곱이 입고 있던 그곳 하나님께서 떠올려줍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특별히 베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서 기둥에 물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첫 만난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믿음의 순간입니다. 첫 믿음의 순간. 그 순간이 있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에 한 밤을 지내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가지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하신 이 놀라운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삭에게 이어주시고 이삭에게 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에게도 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또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야곱의 약속,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야곱에게 주신 곳이 베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야곱이 감격하고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나타나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은 그 언약 앞에, 그 약속 앞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28장 20절 21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만든다면 내가 이곳에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베델을 세우겠다. 베델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곳을 하나님은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기억하게 만들어서 이제 네가 하란에서
부사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다. 그곳이 베델이다. 야곱은 베델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야 될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셨던 그 시간, 그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코박고 세상의 풍조함 속에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돌아가야 될 그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을 방해하고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차례대로 나누어 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장애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입니다. 예. 야곱이 관계를 맺고 있던 것들이 야곱을 발목 잡습니다. 특별히 라반과의 관계입니다. 라반이 싫든 좋든 딸 둘을 주고 또 싫든 좋든 먹여주고 입혀줬잖아요. 그리고 또 싫든 좋든 또 라반이 삼촌 집에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이 사실은 야곱을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한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눈치를 봐야 돼요. 예.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라반과 야곱의 관계였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31장 20절 보면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를 발목 잡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첫 시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은 현재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관계들입니다. 우리를 발목 잡아서 다시 그 하나님과 믿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술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업자가 될 수 있고요.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오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관계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라반이 했던 행동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그 관계들 몰래 가만히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 떠날 때 우리는 베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면 절대 베델로 다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떠나십시오. 예. 저도 조용히 그냥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대학을 들어맞고 농협에 들어갔죠. 농협에 들어가서 제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농협에 가서 간 교회가 저희 고향교회인데, 제가 내려가기 전에 고향교회에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서 교회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한 100가구 정도 되는 시골 교회인데, 저쪽 동네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 생겨서 목사님이 나가시고,
일찍 뒤에는 장로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정말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몇 년간 저 싸우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모든 복음의 문이 다 닫혀버린 그 한패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느헤미야의 심정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두 목사님을 만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정확하게 7년 만에 다시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마 큰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두 분의 목사님을 이상하게 딴 곳으로 가게 만들고 성도들이 헤어졌던 성도들을 탁 모아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또 거기에서 갈 길이 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를 통해서 떠나자. 하나님 당신을 또 다른 곳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떠나자. 그때 저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것,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 가만히 떠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떠나가자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 야곱을 라반은 추격해 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지도. 어디까지 추격해 오냐면 한디야 두 번째 지도. 한디였네. 어디 갔지? 하여튼 두 번째 지도를 보여줘. 한디는. 저기 이거는 이제 하란에서 다시 이제 삼촌 몰래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오면 저 기르앗산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옵니다. 원래 떠났기 때문에 삼촌이 야곱이 떠난 지 눈치챈 거는 떠난 지 벌써 3일 뒤에서야 알았어요. 3일 뒤에서 알았기 때문에 한참을 갔죠. 야곱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제 눈치챈 라반은 그 야곱을 잡으려고 또 남쪽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가나요? 7일 동안. 계속 10일, 그렇게 총 10일이잖아요. 때려간 10일 됐잖아요. 7일 동안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반드시 이놈을 내가 혼내줘야겠다. 반드시 이놈을 내가 다시 데리고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단방에 해결하십니다. 그 추격 사건을 단번에 해결하셨는데요. 31장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뒤를 쫓아가 기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스낵간에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야곱이 잘못한 거 없어. 야곱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더 무시무시한 건데요. 두 번째 장애물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베들로 향하여 이게 기라산까지 왔잖아요. 예시 맞습니다. 기라산까지는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로 향하는 길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야곱을 의식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에서의 복수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장작들을 빼앗은 것, 이리 반드시 형 에서가 나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사탁들을 다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을 수도 있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표현을 창세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그대로 남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두렵기에 목숨이 두렵기에 때를 나누어서 한 대는 손해보고 한 때는 손해보더라도 내 남아 한 대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앞을 보냈지만 자기는 뒤에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밤새 씨름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밤새 씨름합니다. 절대 놓지 않죠. 사실은 천사가 이겨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주셨습니다. 영감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심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끝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해결책 그것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야곱은 알고 천사의 그 발목을 천사의 그 몸을 놓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매달림 이것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부러 지어주시면서 강구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하나님께 강구하여서 답을 찾아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 에스가 드디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이하게 만드는가 하면 33장 4절에 보면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쓰러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쌓여서 베델로 올라가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고난, 두려움의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예, 저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두려움을 주어서 이 지금 현재 닥치는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한 발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예, 오히려 믿음의 담대한 용기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곳 그곳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타협하기 쉬운 장애물인데요. 세 번째 장애물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죠. 지도를 다시 보여주면 이 분위기라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분쟁이라고 실험했습니다. 대대리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진짜 가까워요. 네, 이제 한나들이면, 하루면 사실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했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향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8절 19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티에 샀으며 이게 문제입니다. 그가 비나민 유전 가운데 뒤칠만 가지고 또 엄청난 많은 먹여야 될 소와 양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가라 한 곳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한마디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번 돈을 가지고 땅도 사고 눌러 앉았습니다. 무려 몇 년간? 10년간을. 10년간을 눌러 앉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아주 먹고 살아야 될 현실적인 필요를 그가 당장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필요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교회를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봉사하지 하는 그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급하고 당면하고 급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엄청난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은 쉽게 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챙겨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내 장래, 미래도 보장해,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탁 벗어나서, 아니야,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10년을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레아가 출생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요. 세겜에 갔는데, 그 세겜의 주장인 세겜이 디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강간을 해버리고, 강간을 무마하기 위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딸하고, 우리 딸 결혼시키겠다. 예, 우리 여동생 주겠다 하면서, 조건을 하나 내세운 게 뭔가 하면 그 세겜의 남자들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라. 포피를 다 잘라라. 그러면 그걸 보고 디나를 주겠다. 내가 강간 사건을 넘어가겠다 했습니다. 의격이는 엄청난 음모가 되어있죠.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부인수술을 하면 최소한 일주일 안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틈을 타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야곱에게 엄청난 화를 불러오셨습니다. 야곱이 그 땅에서 살냐 못 살냐 하는 엄청난 위기에 닥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폭탄 같은, 왜 핵폭탄 같은 사건을 터뜨렸을까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세겜에 안주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이 폭탄과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에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 현실의 급급에 사는 그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지만 그 삶에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삶이 끝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는 그 베델이 하나님 앞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관계가 얽혀 설켜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인질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위에 베델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왔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말씀하셨더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술 제목인데요. 술이죠. 처음 책임이란 술이죠. 그 처음 책임이란 말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천으로 불렀을 때그 처음 순간이 제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아, 제 이천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내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다른 분들은 이게 우리 친교에 보면 30년 뭐 사회 가신 분들이 공로상을 주고 저는 아무리 해도 30년을 다니고 키를 못해요. 기껏해야 키를 15년이에요. 절대 그 공로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저는 공로상을 받은 그 목사님 이상으로 두 배로 세 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벌써 5년, 6년 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쳐서 잃어가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뜨거울 때는요, 이 교회에 와서 아침 새벽을 깨웠고요, 또 저녁마다 또 왔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저녁 9시에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새벽 기도하면 저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저를 부렸던, 저를 만나줬던 베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부렸던 그 장소, 그 시간, 그첫 마음, 그첫 사랑, 여러분, 회복하시는 저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시간, 반드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래, 돌아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길,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함께 하자 라고 부르십니다. 그 일에 응답하시는 저에게 일을 응합니다.